여러분, 셀프 포트레이트 매장에 왔어요. 제가 예전에 셀프 포트레이트 드레스를 입고 인스타에 사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냐, 그리고 사이즈 뭐 입었냐는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사이즈를 고를 때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옷 특성상 이렇게 옷마다 사이즈가 좀 틀릴 수도 있고 딱 핏대기 있는 게 예쁜 옷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쇼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레이스 원피스가 엄청 많아요. 제가 레이스 처돌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이런 원피스 드레스 맛집이거든요. 미쳤다 미쳤다, 난리 났어요.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하지? 스타일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셀프 포트레이트는 다른 편집샵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 갤러리아 매장이 가장 많은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제가 얼른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이렇게 첫 번째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너무 귀엽다, 그죠? 이렇게 다 다른 블랙 레이스가 이렇게 겹겹이 있는 귀여운 숏 원피스예요. 이것도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블링블링. 이것도 이따 꼭 한번 입어봐야겠다. 약간 로망 드레스처럼 생겼어요. 이거 청바지 위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약간 섹시미를 뿜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세트인가? 요게 이렇게 세트예요? 아니요, 이거 두 개는 꼭 세트는 아니고요. 근데 두 개 같이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너무 예뻐. 목선이 되게 가녀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커트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청바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백 베이지를 입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화사한 컬러를 한번 입어볼까 봐요. 뭐 노랑이나 핑크 같은 거. 여기 너무, 이 색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건 좀 롱 스타일이네. 이건 좀 핏되는 핑크색 원피스인가 봐. 이것도 예쁘다. 여러분, 저는 역시 핑크를 사랑하나 봐요. 핑크를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공주님 같은 드레스네요. 여름에는 이런 롱 원피스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위에는 시스루고 여기는 살색천을 덧댔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침 없이 근데 이렇게 되게 통일감 있게 연출이 됐어요. 한 사이즈 큰 걸로 입어봤는데 한결 편안한 느낌. 이 원피스는 한 사이즈 큰 걸로 사야겠다. 이거는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입어보고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셀프 포트레이트는 SS 시즌 상품이 메인이다 보니까 8월 말까지만 운영되고 있어요. 8월 말까지예요? 네. 입어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8월 말까지니까 빨리 와서 입어보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 와, 근데 이거 X스몰 입었는데 이거는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허리가 진짜 봐도 이렇게 잡아주네요. 카라랑 이 레이스 디테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데일리로 입기 좋겠다. 이거는 약간 막 아이유, 장만월 막 그런 사람 입을 것 같은 느낌? 예쁘다, 이것도. 우와, 이렇게 셀프에서 못 보던 스타일도 있어요. 보통 이제 드레스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이런 데일리한 투피스도 있네요. 제가 평소에 안 입던 이런 가죽 스커트 같은데 한번 입어볼까요? 요거는 그냥 회사 갈 때도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기본 블라우스 같아요. 요거는 제가 거의 살면서 처음 입어보는 가죽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가죽이 되게 좋은 건가 봐. 엄청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또 있네요. 귀여워. 이것도 입으면 되게 천사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살랑살랑.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막 골드 블링블링한 주얼리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짜란! 이거는 청순청순한 느낌이에요. 여기 바스트라인 되게 예쁘게 파여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는 짜란! 시스루. 이거는 약간 청순 섹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것도 맨쇼님이 추천해주셔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구찌에 이런 블라우스가 있는데 이런 블랙에 골드 조화가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건 되게 약간 강렬, 화려한 느낌. 요거는 밤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되게 볼드한 골드 이어링 같은 거 하고. 이거는 휴양지 바닷가에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이거는 무슨 약간 웨딩드레스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즈 원단이 되게 고가거든요.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 오늘 입틀막을 여러 번 하네요, 여러분. 어떡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막 데일리로 입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이런 원단이랑 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원피스 같아요. 약간 뭐랄까, 아이돌? 아니면 약간 공주님 된 듯한 그런 느낌. 어떡해. 이거 입으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뻐.
아, 화려한 카메라가 날 감싸네, 진짜. 그만. 요거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은은한 민트 컬러? 이거는 우아한 여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아코디언 주름을 잡고 여기 이렇게. 진짜 셀프는 디테일이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입으니까 막 바다를 거닐고 싶은 느낌? 요건 데일리로 입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엄청 화사한 나의 원피스예요. 요거는 약간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 약간 인당 자몽 느낌. 톤이 되게 하얘 보이는 컬러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정 거의 과다 복용 정말 엄청 많이 입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피칼 원피스는 과연 무엇일지 하울할 원피스는 뭘지 되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울까지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소고기 오마카세를 먹어봤어요. 튀김이 없잖아 그렇죠? 나는 샤토브리앙 안심 그 다음에 오늘 스테이크 피부가 좋아지는 아롱사테라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질게요. 이름이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우니랑 이렇게 와. 드디어 고기가 시작됐습니다. 식사는 처음 먹어봤는데 그치? 안심도 에이징하세요? 고기마다 다 다른 소금을 주세요. 고기마다 어울리는 소금이 따로 있대요. 안심 주세요? 최대한 고기가 잘 어울리세요. 전설이라고. 우와. 목젖 부분이라고. 식감이 제일 좋아 보여요. 쫄깃쫄깃해. 상큼한 거 먹고 고기 2차를 시작하라는 뜻이죠. 무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쳐 봐야지. 2차 시작. 2차 시작은 꿀소랑 마지막에 드시면 되겠어요. 짜지랑. 손은 버릴 데가 없다, 그치? 없어요. 손은 버릴 데가 없어. 진짜? 숙밥입니다. 귀여운 그릇에 나온 숙밥. 딱 채워도 돼. 네, 전복이 들어가. 제가 직접 만든 코튼치즈 케이크라고 해서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맛없을 수가 또 없는 그런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울을 찍어볼까요? 아 오늘은 진짜 쇼핑하면서 또 오랜만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하루였고 예쁜 옷을 사면 기분도 좋아지지만 정말 저는 막 배우고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첫 번째는 하늘색 휴양지룩 원피스예요. 이거 휴가 갈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롱원피스인데 이렇게 레이스가 층층이 되어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스킨톤 망사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 이런 레이스에 스킨톤이 덧대어져 있으면 약간 은은한 섹시미가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짜란! 그리고 다음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거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살짝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런 라인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 원피스 모양이었거든요. 위에는 약간 이런 셔츠 스타일이고 스커트 부분이 여긴 이렇게 아코디언 플리츠 주름 그다음에 이렇게 탁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원피스인 거예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없는 원피스. 요거는 밤에 파티가 있을 때 클러치에다가 골드 화려한 링기걸이 하면은 되게 세련되어 보이는데도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원피스예요. 그 다음은 짜란! 요런 레이스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데일리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스커트에 입어도 예쁘고 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원단이 딱 좋은 원단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요렇게 이런 메쉬에 이런 자수 레이스여서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것 같아서 요 블라우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마지막에 입어봐가지고 그 입은 모습 촬영을 못했는데 엄청 편해요. 셀프 포트레이트는 좀 딱 붙는 옷이 많은데 요거는 이런 약간 박시한 핏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데 요것도 데일리로 입기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숏한 느낌이라 약간 운동화에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요거 진짜 데일리로 찰떡일 것 같습니다. 짜라란. 저는 확실히 핑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핑크를 입으면 얼굴이 좀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요 허리 라인이 너무 예뻤어요. 허리 라인이. 요거는 요거 하나만 입어도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에 쪼리에 그냥 가방 들고 백화점 가도 정말 손색이 없는 고급진 그런 원피스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원피스도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이제 소개해드릴 탑5! 이 탑5는 진짜 이제 제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렸거든요. 저기요 아우리 언니 저와 함께 가요. 제 마음을 울렸던 베스트5 갑니다. 자 먼저 5위! 짜라란!
이게 제 마음속 5위예요, 여러분. 이런 나염이 잘못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어서 저는 나염을 고를 때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데 이거는 프린트가 너무 예뻤어요. 약간 이런 은은한 베이지색에다가 이런 딱 그 코랄 컬러. 이거 입술에 바르면 얼굴 확 사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얼굴이 정말 확 살아 보이고 피부톤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세 단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귀여운 원피스인데 이렇게 귀여운 옷들은 입었을 때 고급스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귀여움, 고급스러움 전부 다 잡았고 그리고 입었을 때 얼굴도 화사해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목선 라인이 예뻐서 똥머리하고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심쿵사. 그러면 네 번째 탑4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짜라란! 이것도 너무 귀여운 원피스예요. 근데 블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크하고 귀여운 느낌? 이 시크와 귀여움이 또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원피스는 뭔가 시크해. 근데 귀여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레이스들이 섞여있는 옷이 고가인데 굉장히 다양한 레이스가 섞여있죠. 이것도 아무따 그리고 왠지 약간 블랙핑크 같은 느낌? 제가 요즘 블랙핑크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갑자기 사랑 고백.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원피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옷을 볼 때 어떻게 코디할지 딱 상상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블랙 스트랩필 있잖아요. 한 7cm 정도 스트랩필에다가 되게 귀여운 크로스 블랙 미니백 같은 거 매면은 너무 찰떡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탑3 갈게요. 탑3. 아라란,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이 레이스 원단이 너무 예뻐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레이스 원피스들을 봤었는데 처음 보는 레이스 원단이었고 이렇게 하트예요, 하트. 하트인데 이게 촌스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메쉬 레이스 있잖아요? 이것도 하트예요. 하트로 통일감을 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입으면 그냥 막 하트가 막 나 사랑스러워 막 이렇게 뿜뿜뿜뿜 하트를 뿜어내는 그런 원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가 되게 젊어 보이는? 약간 귀여워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소매도 이 디테일 한번 보세요. 스커트도 이렇게 탁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거는 기분이 우울한 날에 탑건에 입으면 기분이 되게 업되면서 뭔가 막 사랑스러운 뿜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탑3였습니다. 짜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짜란! 청순청순 천사같은 원피스입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입었던 거? 일단은 입었을 때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입었는데 되게 막 착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천사같은 느낌? 진짜 막 뒤에 날개가 달려있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화이트! 저는 요 네크라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오각 모양이 이 넥라인을 너무 예쁘게 살려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허리 디테일도 허리가 정말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시스루. 근데 또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고 핏도 놓치지 않은 어떻게 이런 원피스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셀프포트레이트는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주름을 줘서 좀 더 볼륨감을 부각시켜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날이 올 때 입고 싶은 그런 옷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두드린 두 번째 원피스였고요. 이제 넘버원이 남았어요, 여러분. 넘버원!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과연? 이거는 입고 다닌다기보다 그냥 소장하려고? 그냥 우울할 때 들여다보려고? 제가 또 이런 반짝이는 거 환장하지 않습니까? 짜란! 이 원피스가 여러분, 제 마음 넘버원이었어요. 일단 놀라운 거는 이 실버와 브라운 컬러를 배합한 거예요. 이런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고 이런 스팽글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브라운 실버가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땡땡이 나뭇잎 모양이 막 복잡하게 섞여있는 이런 원단이죠. 저는 한 요 정도 박음질해가지고 수선해서 입으려고요. 이건 정말 주인공 원피스여서 특별한 날, 막 크리스마스, 생일 이럴 때 입고 싶은 원피스예요. 약간 웨딩룩인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을 진짜 심쿵사시킨 그런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쇼핑, 데이트, 하울까지 찍어봤는데 너무 재밌지 않으셨나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하루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